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개별 팸투어를 갔던 영상을 만듭니다. 아들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륵사지에 갔습니다.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사찰터 중에 하나입니다. 미륵사는 미륵이 세상에 내려와 중세를 구원하는 모습을 가람으로 구현한 백제의 탁월한 독창성을 보여주는 미륵사지입니다. 가을을 느끼면서 미륵사지 터를 갈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완료된 국보 11호 서측 석탑입니다. 이것은 동측 석탑으로 1992년에 재건한 탑입니다. 당간 지주를 보고 계십니다. 서측 석탑을 보수하면서 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639년에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국화 전시장을 가보았습니다. 석 조각품들이 잘 보입니다. 국화의 향기가 코로 들어옵니다. 아들이 꽃같이 서 있습니다. 국화가 형형색색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미륵사지가 온통 국화로 덮여 있습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왕궁리 유적은 백제 무왕의 시대에 조성된 왕국입니다. 무왕의 꿈인 왕궁리 유적이지요. 세계유산 백제 역사지구 왕궁리 유적입니다. 왕궁리 유적은 앞에는 을의 정치에 관한 건물이 있고 북쪽에는 정원 후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현 건물지의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뒤에 생활시설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고대 화장실 세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곡수로입니다. 각종 시설들이 백제 후기의 화려한 정원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백제 일본으로 이어지는 정원 문화의 교류 양상을 보여줍니다. 백제 문화의 화려한 왕궁리 유적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잘 관람했습니다.